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다이어트 결심을 했는데도 음식 앞에서 쉽게 무너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치지 않는 왕성한 식욕은 타고난 유전자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식탐 유전자를 취재했습니다. 탕수육에 깐풍기, 식사로 나온 냉면도 뚝딱,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해치웁니다. 불과 한 시간 전, 9.1kg 감량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지방이 많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음식 앞에 앉았을 때 마음이 확 달라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먹어요. 제가 빨리 먹죠.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벌써 이렇게 나. 후회를 부르는 이런 식욕은 유전자도 한몫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식탐 유전자가 없는 일반인이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느낄 때, 식탐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30%나 남아서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몸무게는 3kg 더 무겁고 비만이 될 가능성도 60%나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식탐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뇌는 10% 정도 작아 뇌 크기 감소로 나타나는 치매 등 뇌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상의 활동량을 늘려주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러한 유전형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식탐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동양보다 서양이 3배 더 많지만 한국인도 10명 중 1명꼴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